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같이 읽습니다.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 새벽 아침 주일을 앞두고 또 우리 어린이부 성경 캠프가 있는 기간인데 예, 제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 기왕 오셨으니 예, 온도를 예열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아멘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십시다. 아멘. 예, 목사님들 뭐 하나도 가라앉을 때 있고요. 예, 뜨거울 때 있습니다. 뜨거운 건 당연하지 않고 가라앉는 것도 예산 일은 아닙니다. 헌신자들을 모아놓고 예배드려도 가라앉을 수 있고 뜨거울 수도 있는데 뜨거운 일은 당연한 일이 아니고 가라앉는 일은 언제나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올 때 온도를 예열하고요. 스위치를 오늘 미리 시켜놓으십시오. 보일러도 미리 좀 틀어놔야 온도가 적정 온도에 맞춰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가라앉은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그것이 늘 민망합니다. 세계 교회 지도자들, 대표들이 모여도 가라앉을 수 있고 뜨거울 수 있는데 가라앉는 일은 언제나 민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온도를 예열해서 뜨겁게 누가 예배를 인도하든지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엑스트라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 예배는 오히려 초신자들이 많고 그러나 새벽 기도는 엑스트라 은혜예요. 새벽 기도는 항상 뜨거워야 되고요. 은혜 받기 전에 뜨거워야 되고 또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세 외에 새벽 기도가 좀 힘을 그렇게 많이 못 받고 있는데 본당에서 계속 예배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전홀에서 평일엔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이나 이럴 때는 본당에서 드리는 게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간을 미리 조정하고 예열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삶의 리듬과 초점을 그렇게 맞춰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예,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모처럼 좋은 모델이 되는 좋은 신앙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의 모델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지막에 이 역대기 말씀은 그에게 높아심을 보이고 있고 또 한두 가지의 아쉬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보기보다는 왜냐하면 32절에 이제
그가 35세의 왕위에 올라서 25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수호자로 다스렸는데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아사는 마지막에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고 나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모습을 보였으나 그래도 아사도 비교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려고 애를 썼는데 여호사밧은 그 길을 이어서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것은 좋은 평가이고 또 칭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3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당은 왜 철거하지 않았을까? 여러분이 그런 아쉬움을 가져보셨나요? 성경에 있는 상투적인 표현, 여기까지는 했는데 이건 안 했다. 그럴 수도 있으려니, 아니면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과 열심히 동행했는데도 그렇지 않았다. 아쉬움이 남고 저는 의문도 듭니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앞에서 유다의 산당을 분명히 철거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은밀하게 산당을 또 놔두었을까? 그럴 리는 없을 텐데, 죄에 대하여 철저히 그 두려움과 피해를 철저히 당하고 그리고도 또 죄를 허용한다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다시는 거기에 시달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죄에 대한 향수가 있고 좋은 기억이 있다면 뭔가 거기에 미련을 갖게 되겠지만 그러지 않은 입장에서 왜 또 그랬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여호사밧을 위한 변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까요? 여호사밧은 북왕국 이스라엘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물론 그의 아들에 가서 이제 상황은 복마전으로 변하고 이제 북왕국 아합의 가문과 사돈지간이 되면서 유다 왕국이 큰 위기에 이제 빠지기는 합니다만은, 여호사밧은 전국구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인접 국가들 또 열방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만이 잘 살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사람들이 행복하면 북한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철의 장막으로 모든 것을 막아놓고 그리고 끊어놔도 다 알게 되어 있는 거죠. 영향력은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등경 위에 등불을 켜서 놓아도 그 불빛은 영향을 미치고 그 불빛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그 불빛에 대한 소문이 영향을 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이란 진리의 힘,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힘은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그 영향력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둠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가진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는 영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산당을 철거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유다 일부에서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 점이 아쉬운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왕국의 불신앙은 또다시 유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북왕국의 이야기가 이 안에 녹아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해 볼 내용은 이제 북왕국은 이미 다른 세계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주변 국가들과 또 하나님 없는 그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 그들은 넘어갔습니다. 제가 그 패러다임에 대해서 하나님 나 세상 그리고 나 세상 하나님, 그런 두 개의 패러다임을 얘기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둘 다 끼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깨어 있으려고 하는 것, 또 매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접속되고 엎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 세상의 패러다임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어떻게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나 세상 하나님은 어딘가에 있기는 하지만 중심은 나고 문제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삶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라는 말을 싫어하고 우리가 몸이 아픈 것,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모든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는데 굉장히 좋은 얘기 같은데도 기도의 제목하면 늘 문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얘기할 때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 중심으로 사니까 문제가 없어질 리가 없고 없으면 또 찾습니다. 문제가 뭐지? 기도 제목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문제를 또 찾아요. 그래서 문제 얘기하는 게 민망해서 얘기를 안 하면 그러면 기도가 아닌 아무것도 아닌 얘기가 됩니다. 그냥 건강하고 집안 평안하고 출퇴근 잘하고 아이들 학교 잘 다니기를, 그건 기도 제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관심도 없는 이야기가 돼서, 그건 의미가 없어지는 얘기가 돼서, 그래서 사람들은 차라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천덕꾸러기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 지경일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고작이고, 그리고 믿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중심인데 하나님이 설 자리가 별로 없는 거죠. 문제에 골몰하는 집에 목회자가 가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기도 빨리 하고 가세요. 우리는 계속 문제를 다룰 거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목회자가 기도 대신에 뭔가 특별한 다른 재주가 있어서 인맥이 좋다거나, 그래서 좋은 의사나 좋은 마클러나 아니면은 힘 있는 권세자를 소개시킬 수 있다면 그때는 눈이 뜨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러는 목회자들이 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부동산 중개사 자격이나 아니면 또 다른 집을 잘 짓는다거나 아니면 미장 기술을 갖고 있다거나 그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목회적인 것은 아닙니다. 비 새는 집에 가서 비도 천장도 고쳐주고 컴퓨터 갑자기 작동이 안 되는 데 가서 컴퓨터도 고쳐주고, 그것도 목양적인 일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사실은 더 이상 하나님 편에 서는 것과 기도하는 일이 주된 비즈니스가 아니게 되어버린 것, 이것이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북왕국은 이미 거리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요. 국제관계가 중요하고 또
또 경제 지표가 중요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냥 N분의 1일 뿐입니다. GDP 대비 매듀에 들어가 있는, 군사력 대비 매듀에 들어가 있는, 또 교육 지표 대비 매듀에 내려가 있는 N분의 1일 뿐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먼저 믿은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는 말씀 묵상 더 이상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기도가 매일의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그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당연히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매일의 경건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동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 세상 하나님으로 세계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산당이나 푸른 나무 아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나 사실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문제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나 중국이나 신사를 해서 섬기는 우리나라도 절이나 가면 문제 있을 때 얼마짜리 해가지고 하는데 차라리 사람들이 굉장히 경건합니다. 뭐를 이렇게 만지거나 줄을 잡아다니거나 종을 치거나 손바닥을 치거나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경건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내 인격이나 내 중심이 드려지거나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입사하고 시험 합격하고 관계 해결되고 또 질병의 문제 넘어가면 그 다음 문제 생길 때까지는 또 괜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서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그리고 약속의 말씀과 또 찬양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문제를 조금 더 잘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한국은 이제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정국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모든 말에다가 하나님자 붙여가지고 그건 아니죠. 종교국가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의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것으로 다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장사는 장사예요. 시장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마치 장사가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일은 회사일입니다. 거기에서 사고 팔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모든 조직을 하고 있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는 주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나라 앞에다가 하나님 자 붙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 국가에 전부 다 그 표시해 놓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국기에 다 십자가 들어갔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게 가이사의 것은 분명히 가이사에게 속하였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속하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서로 다른 세계관이 서로 친분 관계를 맺으면 누가 주도권을 갖겠느냐 그런 거예요. 여호사밧과 이제 아합이 친분 관계를 잠깐 맺었었잖아요. 왜냐하면
자식들을 결혼을 시키면서 여호사밧의 오해였는데 잘못된 판단이었고 또 그는 그 책망을 뼈아프게 받아들였지만요. 누가 주도권을 갖겠느냐? 성경을 연구한 주석가들은 한결같이 보니까 여호사밧이 주도권을 가졌대요. 저는 그런 주석가들은 영적 생활을 잘 모른다. 예.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영적 생활을 잘 모른다. 영적 생활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주도권을 가졌다는 근거를 역대하 17장을 근거로 했대요. 뭐 성경을 근거로 했대니까. 그런데 실제로 영적 생활을 잘 모른다. 영적인 성향을 잘 모른다. 여러분, 순수함과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순수함과 어떤 영악함이, 저는 간악함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예, 정죄적인 표현이 들어있을까 싶어서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순수함과 영악함이 같이 있을 때 뭐가 우위인 것 같습니까? 뭐가 우위인 것 같아요? 당연히 순수함이 우위죠. 그죠?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순수한 것이 우위죠. 예, 영악한 것은 그보다 아래 등급이고. 근데 순수함이 우위에 서 있으려면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떨어져 있으면 우위입니다. 그죠? 우리 자녀가 학교에 갔는데 애가 순진해요. 이거는 이제 순진하다고 얘기해야 되죠. 순진하고 뭐 때가 잘 안 묻었어요. 그럼 우위일까요? 아니면 밑에 있을까요? 터치 안 하고 따로 떼어놓으면요, 걔가 우위입니다. 근데 영악한 애들하고 같이 섞어놓으면요, 바로 좀 모자란 아이가 됩니다. 예? 모자란 아이가 돼요. 순수함과 영악함이 같이 붙어 있으면 예, 순수함은 바로 주도권을 잃어버립니다. 주도권을 잃어버려요. 예? 술 잘 먹는 사람과 술 안 먹는 사람이 같은 상에 있으면요, 술 안 먹는 사람은 바로 좀 덜 떨어진 사람이 됩니다. 예. 같이 있으면서. 물론 회식하고 술 먹는데 예, 술잔 대신에 제로콜라 들고서 간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지위가 있는 거예요. 지위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도 이 사람들이 나를 판 깨고 그렇게 했다고 무시하지 못하게, 그래도 저분 얘기를 들어야 되는 지위가 있고 뭔가 권한이 있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정말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하면 멸시를 당하기 딱 십상입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순수한 마음이 죄된 마음을 품고 싶어요. 그래야 그를 이해하고 변화시키고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품는다는 것이 얼크러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역시 떨어져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학생을 정말로 잘 지도하려면요, 권위를 가지고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말려버려요. 같이 떡볶이 사 먹고 같이 놀고 같이 게임하고 니들이 하는 거 같이 하고 인스타하고 니들이 쓰는 말 같이 쓰고 그리고 같이 어울리면 너희들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우스워져 버려요. 그래서 선생님은 거리를 둬야 돼요. 목회자는 거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컴퓨터도 고치고 같이 가서 옷도 사고 옷도 줄이고 윷놀이하고 종종 친교대회 하면 목회자도 옛날에 윷놀이하고 아주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자치기 자뽀뽀도 하고 그거 몇 번 하면 좀 우스워집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순수함은
간악함보다 우위에 있지만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뉴티겐 압슈탄트 할텐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피차 멸망합니다. 여호사밧이 왜 아합과 떨어져 있어야 했는가? 그건 분명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별됨이에요. 안 믿는 사람하고 상종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세상 어떻게 살아요? 회사에 가도 너다지 안 믿는 사람인데. 그죠? 밥 먹고 회식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주로 삼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피하고 사냐고요. 내가 어떻게든지 그 사이에 들어가서 나는 옹호하고 나는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거리를 가져야 돼요. 세계관에서 거리를 가져야 되고 이해관계에서 거리를 가져야 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존심은 우리를 세워주세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귀함은, 우리의 존귀함은, 명예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명예를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명예, 품위, 고상함, 수준, 예. 그걸 잃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얘기는 아쉬운 소리를 생전하지 않은 거냐.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죠? 관청에 가면 우리가 아쉬우니까 부탁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당당하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자존감부터 세울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과 영적 관계부터 바로 해야죠. 그게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세계관이 바뀌어버리는데 그리고 나면 비굴해지는 거죠. 비굴해져서 세상과 같이 있을 때 세상 눈치 보고 세상이 욕하는 거 나는 아니라고 변명해야 되고 얼마나 비굴하고 힘들어요. 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우리끼리 어디 가서 무인도 가서 우리끼리 살까? 그렇습니다. 박해 시대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이 따로 가서 그들끼리만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죄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호사밧은 아합과 동맹을 맺고서는 한 번도 주도권을 갖지 못했어요. 그가 하는 일은 거기서 탈출하는 수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계셔서 아합은 자기의 죄 안에서 죽었고 멸망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 자녀 때에 가면은 또 그것을 잊어버리죠. 예, 왜냐하면 너무나 매혹적이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된다. 너무나 매혹적이거든요. 나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오늘 또 최선을 다하고 산다. 굉장히 매력적인 경구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문제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사는 것보다 때로는 매혹적입니다. 그래서 바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요즘은 제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못할 만큼 힘들어요. 그건 나 건들지 마요. 하나님조차도. 여러분, 이 불신앙의 늪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 다음 35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여호사밧이 또다시 말년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했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는 굉장한 교제는 아니었고요. 예,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혹은 열왕기에는 오빌에서 배를 만들었다. 아마 역사적인 시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소나 이름에서 조금씩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보고 그러니까 대단한 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경제적인 서로에게 이해가 되는 뭐 우리나라가 루트를 짜는데 뭐 북한을 영공을 통과한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항구에 잠깐 화물선이 기착을 해서 가도록 한다든지 뭐 그런 데서 동맹을 어느 정도 협정을 협약을 체결하는 정도라고 할까요? 어떤 조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의 역할 분담을 좀 하는 정도의 협약을 하기로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기뻐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해서 예언하면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다 파하시리라. 그거 다 부서져 버릴 거예요. 좀 이득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이득이 되지 못할 거예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 쇄국정책, 우리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방인을 배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이구나.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 에돔 처부수지 않고 그냥 놔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은 항상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합은 성경에 좀 멋진 말로 기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보다 훨씬 천한 직업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또 다윗의 뿌리가 되는 것에 인정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배타적인 분이 아니라는 것. 이 동맹을 맺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서 봐야 되지 폐쇄적인 시오니즘이나 유다이즘 또 학자들은 뭐 이렇게 자꾸 보려는 이건 정치적인 테마이지 성경적인 주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쇄국 정책을 펴고 하나님의 사람들만 자기들만이 제일이다 그렇게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과 짝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을 잘 분별해야 된다. 또 왕도 잘 분별해야 된다. 이 사실을 역대기는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길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좋은 모델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좋은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좋은 모델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다고 좋은 모델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거 다 잘 되고 그리고 가족과 자녀에게 자랑할 일만 가득하고 스펙 좋고 학벌 좋고 문벌 좋아서 모델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모순이죠.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번영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번영과 형통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지는 않는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저희가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그리고 축복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축복의 진원지로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번영과 형통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 잘 가는 길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면 틀렸습니다. 그건 전혀 정반대로 갑니다. 잊지 말아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자주자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여기 있어요 라고 얘기해봐야 그거 공허하고 아무런 소리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목회자인 저는 그러면 날개가 여섯 개쯤 달린 천사가 이미 되어 있어야 하는데 천만에 만만입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고요. 오히려 어느 때는 하루 종일 예배 드렸는데도 마음속에 불신앙이. 이동희 목사님은 40일 금식하면서 40일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40일을 할 수 있지 어찌 죄인이 예수님과 비견해서 40일 금식했다고 얘기하겠느냐. 그래서 40일을 채우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고백한 얘기가 40일을 굶어도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욕망은 성적인 욕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런 것도 포함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얘기하는 것은 인간 안에 있는 근원적인 욕구가 40일을 굶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는 관념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그 주님 앞에 나의 관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주님 앞에 그 예수의 피를 내가 덧입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하지 말고 뭐 좀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책도 좀 읽으세요. 그래서 멋진 얘기를 하면요. 요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경제 동향은 어떻게 바뀌고 사람들은 요즘 어떤 걸 좋아하고 살고 그게 우리를 신앙을 비옥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동일한 예수의 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서 주님과 접속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영적 생명이 끝나는 거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시 나 세상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되고 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왜 당신은 요즘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가? 그러면 바빠서요 라는 얘기밖에 할 게 더 있겠습니까? 요즘 문제가 있어서요. 힘들어서요. 그렇습니다. 이건 북한국의 이야기고 남한국도 그 영향 안에서 계속 붙어 있으니까 영향 안에서 계속 힘이 들고 이제 역대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역대기를 묵상 본문으로 잘 안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계속 되니까 불신앙의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대적인 의인이어서 편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이어서 자꾸 우리의 속을 파후비는 것 같으니까 그게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안에서 자꾸 복음의 말씀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져서 같이 멸망해 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뉴스 자주 보지 마라, 세상 문제 자꾸 들여다보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거칠고 그리고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같이 계속 읽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 찬양은 그런 힘이 있어요. 찬양은 우리를 복음성가 중에도 자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찬양보다는 우리 찬송가에는 항상 복음의 힘, 능력을 찬양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늘 같이 애송하고 읊조리고 그리고 찬양을 계속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은 늘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것을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우리가 좋은 뜻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세요. 그거는 하나도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받고 오늘 또 나의 관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벗어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문제가 아니라 소원입니다. 아픈 것도 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